헝그리의 TV. 롤챔스 스프링 2016의 우승팀 SK텔레콤 T1이 EGLS 코리아의 엘리멘탈스론 홍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헝그리앱 TV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엘리멘탈스론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대변되는 온라인 AOS 장르의 재미 요소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구현한 모바일 AOS로 최근 SK텔레콤 T1 프로게임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테이커를 비롯한 소속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하며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인데요. 지난 4월 25일 롤챔스 스프링 2016의 우승팀인 SK텔레콤 T1과 홍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 모바일 시장에서 거의 선두를 일으킨다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LOL 게임의 저희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 T1 팀이 AOS 장르의 선두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SK T1 팀의 스폰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테이커, 뱅기, 블랭크, 울프, 듀크 등 SK텔레콤 T1 멤버 전원이 총출동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빨간색이 돋보이는 캐주얼 촬영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정장 촬영까지 색다른 선수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T1 선수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헝그리의 TV와 화기애애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번 롤챔스 스프링도 우승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다섯 번째 우승이지만 정말로 기뻤고 또 앞으로도 많이 우승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쉽지는 않은데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LOL은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임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사전 등록 50만 돌파, 출시 전부터 대박 게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엘리멘탈스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엘리멘탈스론 화이팅! 헝그리의 TV!